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나라입니다. 착한 운전자 찾기 네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갈 고속도로는 저번에 이제 세 번째에서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대구 가는 운전자 많습니다. 사는 길에. 그래서 오늘은 부산 대구 쪽으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로 착한 운전자를 찾아러 갈 겁니다. 갑니다. 가보시다. 가보시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이 1차로로 착한 운전자에 준하는 그런 운전자를 만나면 따라가야 되니까 1차로로 조금씩 한 번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저 BMW가 신형, 최신형 최근에 나온 차, 저 차가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차들이 통행량이 많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인데 통행료는 좀 비싸지만 대구, 부산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중에서는 최근에 개통된 거죠. 한 10, 한 5년 됐나 모르겠다. 저 트럭 문이 한 짝이 없나? 거기 말라 열고 댕기는 거 잘 모르겠다. 환기시키나? 아? 저 BMW가 지금 2차로에 들어갔나? 어떻게 하는지 조건은 위에 링크 있습니다. 1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마의 착한 운전자 찾기입니다. 모닝은 탈락. 왜 그러냐면 잘했는데 깜빡이를 안 켰어. 들어와서 야, BM이 저 앞에 갓본네. 요 앞에 BM 말고 저 뒤에 BM이요. 저 앞쪽에 BM이 있거든. 잘하던데. 이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많이 없어요. 혹시나 계속 갚으면 선물을 주러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번호판은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피러스 3편에서 대단한 어르신 우리가 많이 본받았습니다. 교훈이 됐습니다. 자, 착한 운전자 찾기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벤츠 앞에 봤나? 아니, 잘하는데. GL이 GLC인가 GL인가 또 주인공이 또 젊으신 분들이 한번 좀 됐으면 좋겠다. 줄여주십시오. 오. 우와. 괜찮아요. 맞지? 지금 저 남해 고속도로 올 때까지는 잘 없었거든요. 과연. 들어와 줬으면 좋았는데 요 터널이니까 요거는 한 봐줄까? 그래도 봐줘보자. 왜냐면 앞에 트럭이 있어가지고. 맞다 또 불필요한 그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요거는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벤츠를 조금 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 그 BM도 좀 그런데 오늘은 수입차. 오와! 오와, 트럭이 좋다. 이 벤츠가 또 이렇게 또 이 벤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속도도 지금 110km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km까지 정확한 정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아이가? 그럼 좋겠다. 와,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구독자님이. 일단은 지금 한 번을 이수했으니까 한 세 번 정도를 더 보겠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는 봐야 되니까 사실은 한 세네 번 이상 하면 아, 평소에 이렇게 하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GLC가 우와! 나이스. 오, 안 들어가나? 저기도 트럭 있어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앞에 트럭 가서 안 들어가나? 좀 아쉽다. 이건 뭐 2차로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1차로로 또 저 트럭이 있어서 내 생각은 트럭. 아, 근데 트럭이 저기도 앞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가야 돼. 그래. 일단 한번 가보자. 지금은 변경 못한다. 왜냐면 실선이라서. 안 해. 알지? 고속도로 운전도 안 해봤는데 어째 안 오? 좀 봤나?
트럭도 무섭다고 한 번도 안 가시는 분이 잘 아시네요. 옆에는 많이 타고 다니겠네. 그렇죠. 조금 혜택을 한번 줄까? 네, 따라잡고 나면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따라잡고 나면 들어가면 한번 혜택을 주자. 아쉽다.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마에 착한 운전자 찾기에 부합되는 그런 운전이라면 이 정도 공간은 몇 번은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됐었거든. 찾기가 쉽지 않네. 저번에 겨우 찾았는데 오늘도 찾아야 되는데. 저 앞에 가는 저 흰색 두 번째 아까 BMW는 흑방이 실산에서 여기서 뭐 깜빡이도 없이 바로 들어갔고 서행은 하는데 거기 잘하는 게 아니고 차들이 많아서 큰 차들이 많아도 그 중에 잘하는 차 있어. 그걸 들어야 돼. 지금은 이제 1차로 2차로가 상관이 없어. 웬 줄 아나? 2차선이기 때문에 아니지. 시속이 지금 70km밖에 안 되잖아. 고속도로에 80km 이하에서 차량이 정체가 되었거나 서행이 됐을 때는 1, 2차로 뭐 추월차로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계속 가도 돼. 서행이 됐을 때. 지금은 근데 여기는 원래는 100km가 110km지. 110km. 그러니까 80km 이상이 넘어가고 원활한 통행이 될 때는 이제 주행차로 추월차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이거 뭐 속도가 낮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사실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전부 다 정체가 걸리거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 트럭 포터. 그래, 포터. 아, 좋아. 포터 깜빡이 잘 켰거든. 좀 붙었지만은 보자. 요 포터 1톤 추럭 쫓아가 봅니다. 1톤 추럭 아저씨. 오, 실선인데 안 옮긴다. 보통 이쯤 되면 옮기거든. 야, 너무 안 붙어야 되겠다. 괜히 붙으면 좋아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강제로 마음이 다급해. 좋아하지 마이소 여러분들. 야, 이 선물이 오늘 이래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데. 점선 안 들어오네. 1차로 쏴 보려고 들어가 붙는가 봐. 안 들어오네. 탈락. 이거는 좀 들어가 줘야 된다. 버튼 탈락. 버튼 K3 탈락. 오늘 안 쉽네. 안 쉽다. K3는 막 뒤에서 날라와 가지고 하거든. 아, 저기 보자. 그랜저 한 대. 좋았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저 앞에 내 눈에 2.0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폼입니다. 폼 안구 건조증 때문에 내가 쓰는 폼이고 눈은 독수리입니다. 지금 몽골급입니다. 와, TMI가 봐라. 이거는 지금 한 대도 없어. 이 정도 그리면 들어와야 되거든. 오늘 차가 많나? 이래 안 많으면 뭐 고속도로 망해버렸고 이래 비뭐 사실은 다 들어와야 돼. 2차로로 들어와야 돼. 저 그랜저를 한번 대구 다오가 하는데 지금 갔다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오, 그랜저. 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죠? 저 검은 그랜저 말하는 거. 저 검은 거 세대다. 그랜저가 세대다. 아, 그 중에 어느 거? 그 중에 먼저 가봐야지 어떤 긴가. 정말 맨 뒤에 거는 일단은 아니다. 깜빡이를 안 켰거든. 아까 전에 저 세 개 중에서 한 대는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래, 들어왔다니까. 저기 불났었나 보다 아파트. 아, 맞네. 아파트 화재 조심해. 소화기 집에 항상 구비해둬야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이런 선물도 좋습니다. 어때요? 소화기 뭐 소화기도 제법 비싸더라고 보니까. 와, 앞에 차 이 소나타는 안 된다 지금. 왜? 저속 주행이야. 저속 1차로 주행차 차. 110km 도로에 95km로 계속. 아, 저거 저 실산에서 돌아. 저 탈락. 저래 하면 안 돼. 7 탈락. 포트 좋다. 포트 좋다.
포드 좋다. 그랜저하고 좀 아니다. 탈락이다. 오히려 포드 좋다. 포드. 근데 뒤에가 좀 플러그인가 저게 뭐 풀리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적체는 후에 그 받침목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요 트럭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까 저기서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이거든. 두 번째거든. 오, 이야, 바꿨다고 다시 또. 와, 이 아이씨 뭐지? 혹시 검튜브 구독자가 요거 들어가면 세 번이다. 실선에서 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잘하시네. 오, 안 들어갔다. 터널 끝나서 들어가면. 와, 좀 제발 한마 좀. 카메라 배터리 끄지겠다. 한마 좀. 예? 쫄깃하지? 긴장해. 일부러 쪼아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오빠 네가 여유를 두고 가야 돼. 그래야 실선에서 가요. 점선 저 트럭은 자기가 따라 물기라고 생각하지. 여기서는 또 터널 걸리면 뭐 자기가 탄력을 못 받으니까 여기는 거리가 짧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봐줘야 돼. 그래도 자기가 이제 저 추레라보다는 빠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월이 되는 거야. 지 추레라보다 늦다 싶으면 안 가. 아까 세 번 이수했나? 두 번 정도만 더 보자. 알겠지? 이래 어렵습니다. 와, 선물을 주고 싶어도 이래 어렵습니다. 이런 트럭들은 이거 선물 좋겠다. 백미러하고 화면 보이는. 아, 좋지. 트럭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와, 트럭 아이씨한테 딱인데. 전이 바람에 날려. 진짜 여기가 우풍이 아니고 바람이. 이 횡풍이 심하단 말이야. 지금 여기 귀청이청 거리거든. 그래서 속력을 더 안 내고 있는 게 있다. 아이씨가 일부러. 위험하니까. 그렇지. 더 차는 나가. 저 정도 실어도 150, 160씩 때려 쏘거든 포터들이. 이야, 아이씨, 아이씨. 안 돼, 안 돼. 와, 너무 아깝다. 와, 이 실선 이거. 아,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가서 들어가지. 맞지? 와, 진짜 조금만 더 가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실선 한,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한 3m, 5m 걸어놓고 승용차가 오니까 다급한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아깝다. 이거 어째이대로. 근데 줄 수가 없어. 줄 수 없다. 왜냐면 그래도 실선이었거든.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진짜 아깝다. 근데 운전은 잘하신다. 진짜 잘하신다. 이게 뭐 위법이라 하기는 아니고 좀 더 빨리 비켜주려다 보니까는 좀. 그렇지. 아, 포타이신 너무 아까운데. 야, 아깝다. 아깝네. 와, 진짜 아깝네. 내가 아깝다. 나도. 내가 아깝다. 내가 아깝지. 열이 지긋지긋 나는데. 와, 긴장되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딱 선물 딱 필요한 건데. 아이씨한테 딱 필요한 게인데 이거. 가보자. 가보자. 뭐지? 구독자일까? 그 구독자님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거 보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와, 좋은데. 속력은 조금 나지만 괜찮아요. 실선에서 안 가고 있어. 오, BMW 좋아. 좋아. 처음 이수한 거는 한 번이라고 치자. 너무 안 나오니까. 아까 본 거 한 번. 그럼 요거 들어가면 두 번째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일에 몇 시간 나오도 없어, 없어. 착한 운전자 찾기가 활성화되어 있네. 많이 보고 공유를 해보고 있어. 고마. 아이가. 실선에서 과연. 나는 실선에서 들어갈까 싶어. 그게 제일 겁난다. 니도 그렇지. 진짜로 착한 운전자 하는 사람들은 뒷차 신경 안 쓰거든. 왜?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 그렇게 남겨놨어. 내가 들어가면 뒷차가 들어오 보니까. 응? 비켜주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100km에 착하게 하모 가모 뒤차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 신경을 쓸 필요 없어. 왜 뒤차를 보고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뒤차가 빨리 간다고 자기도 더 빨리 가고 이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초래가 가든지 말았든지 나는 정확한 속도에 정확하게 이수한다. 그렇게 되면 도착하는 시간도 똑같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운전하십시오. 아, 요 트럭 때문에 요거까지만 좀 그거 해줄까? 왜냐면 속도가 지금 양쪽 다 안 나고 하니까. 그래. 맞다. 오늘 뭐 주인공이야. 나올 듯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매번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지요. 아이 큰일 났네. 놓친다. 안 보인다. 이래 되면 이제 같이 레이스 하거든. 트럭끼리? 안 가거든. 예, 그럼 저 앞 승유사들은 가보니까 근처 하시는 분들은 이래 하면 1-2km가 자기들한테는 소중하다. 왜냐면 악셀을 떼지를 못해. 여기는 오르막이라서 탄력 받았을 때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마음 잘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선에서 그래, 들어가준 거야. 들어갈 수 없는? 그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뒤에 차들이 많이 밀려있어. 그래. 여러분들 그 실선에서 옮겼다고 그 너무 그래 찾지 말고 저 트럭 아저씨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넓은데 저 BM이 한 이쯤에 가고 있어야 되거든. 2차로에 없어. 탈락이다. 탈락입니다. 억지로 주지는 못합니다. 주장 못합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두 번 혜택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뭐 실선을 요만치 밟았다든지 뒷바퀴가 그런 거는 완화하면 되는데 억지로 끼 맞추는 식은 안 되거든. 안 돼 안 돼. 지금 모압이고 뭐고 줄줄이 지금 탈락 뒤에 포터. 아니다 아니다. 실선에서 막 급해가 막 쎄. 아깝지만 자 이렇게 대구까지 도착을 해봤습니다. 착한 운전자를 못 찾았습니다.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힘듭니다. 이래. 오늘 날씨도 흐리고 뭔가 좀 와 갔다 온나? 누구 온나? 지금 대구에서 내려갑니다. 대구 와서 막창도 한잔같이 해보고 그래 가야 되는데 화장실만 가고 내려갑니다. 그랜저 요 TG 괜찮을까? 안 갔나? 내 앞으로 쏙 이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오시더라. 좋다. 이거는 한번 오늘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 한번 지주겠습니다. 네 번만 이수를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깜빡이 켜고 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 들어가면 두 번이다. 오 들어갔나? 어 들어갔다. 대박인데. 이야 지금 몇 시간 만에 지금 발견했는데 아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속도도 지금 110km 고속도로에 정확하게 주행을 하면서 2차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안 됩니다. 저래 가면 안 돼요. 계속 지금 1차로에 지금 속도는 맞는데 저 속도로 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140, 150, 180을 가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빠른데 뭐 그냥 가면 안 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이다. 와 너무 안 붙는다. 아 이게 참 부산 방향입니다. 실선에서 제발 실선에서 제발 하지 마라. 어이구요. 어이구요. 우와 우와 정확하게 빠져나왔다. 아 과연 여기서 저 트럭 앞으로 들어갈 것인가? 트레일 앞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 아반떼도 좋다! 일단 저... 와 아반떼하고 이 포터 일단은 두 번 이수했으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대박! 세 번! 나이스! 속도도 정확하고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두 번 남았다. 만약에 두 번 전에 만약에 네 번째에 했다 이가 휴게소 들어가면 따라가는 거다. 알았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드리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뭐지? 구독자면 진짜 신기할 것 같다. 아마 역대급 운전자 나올 것 같은데 차 모양이 와 너무 잘하시는데 이 스티어링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삐뚤어짐이 없다 흐트러짐이 없다. 왜 안 들어가지? 야 이 합류 차선이고 실선이니까 안 들어가 뿐네 아저씨가. 네. 맞지? 그 아저씨가 옳았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저씨인데 아줌마인지 모르잖아. 아가씨인지 총각인지 그거 모르지. 와 아가씨였어 뭐. 맞아. 인터뷰도 좋을 것 같나. 아 여기서도 커브길이니까 도착하고 나면 들어갈 거. 아 실선이. 어 커브길이고 실선이고 하니까 좀 더 보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혜택을 드립니다. 아 조금. 오빠 네가 조금 천천히 가봐라. 오빠 네 간격이 얼마. 지금 많이 먼데 지금 300m인데 아 뭔가 오늘 좀 아쉽다 마치 잘 하다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와 참 아 뭔가 그랬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소는 들어갔어야지. 어. 저 앞에서도 지금 들어갔어야 어. 되는데 그 오피러스 운전자처럼은 지금 3편처럼 오피러스 한데. 운전자분은 진짜 FM대로 딱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아, 아쉽습니다 탈락. 그랜저 이거는 뭐 봐줄 수가 없다. 어. 내가 아무리 뭐 오늘 안 나왔지. 영상 각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영상이 됩니다. 나왔지. 아깝다. 억수로. 오늘은 아까운 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양심 냉장 본 것보다 더 빡십니다. 이거는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주행하고 휴월 타고 들어가고 네 번 다섯 번만 하면 이 돈을 갖다가 이래 되는 그 선물을 드리는데. 이게 그래 어렵습니다. 이게 네. 밥도 못 먹고 막창 못 먹어가지고 이거 잘 해야 우리가 이제 밥도 먹고 이래 할 긴데 밥은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R3라는 블랙박스는 이 룸밀러에 장착을 해서 뒤에 짐을 많이 실는다든지 픽업 트럭이라든지 트럭들 탑차라든지 뒷부분이 안 보이는 차들 카메라를 밖에 외장으로 장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룸밀러에 FHD 화질로 선명하게 넓은 광각으로 뒷차들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아주 핫한 제품이고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인터넷 최저가 링크 있습니다. 댓글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착한 운전자 찾기 5에 누가 또 선정이 될지 당첨될지 명품 운전자가 될지 알람 설정하시고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나는 오늘 그거 걱정했다. 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노? 여기는 휴게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와 경북까지 따라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더만 아 김치국부터 맛있군요. 그래 쉽지가 않네.